동영상입니다. 차명희 선수가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인코스에 있는 선수가 대한민국의 차민규입니다. 동두천 시청 소속이고요. 이번 시즌 이 월드컵 이 3차 대회에서 34초 8위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2관왕이 올랐고요.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또 함께 레이스를 펼치는 로만 크레치 카자흐스탄 선수도 실력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차민규 선수에게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참규 출발 네, 괜찮았고요. 네. 100m까지의 기록 100m 어떨까요? 한참을 좀 붙이고 침착하게 좀 옆으로 빨리 당겨줘야 돼요. 차민규가 100m에는 조금 약점이 있는데요. 차민규는 뒤로 갈수록 좋아지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100m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은 기록입니다. 차민규는 레이스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선수입니다. 네, 차민규는 아웃코스 코너가 속도가 죽지 않고 나올 겁니다. 네. 이 코너에서 올려줘야 됩니다. 네. 차민규 선수. 바깥으로 빠진 후에 안쪽으로. 네, 코너 부드러워요. 네, 나오면서 네. 두 개 더 빨리 쳐줘야 돼요. 마지막까지 스케이팅 상당히 네, 부드러운데 앞쪽으로 네. 나옵니다. 차민규 좋아요. 마지막까지 돼요. 끝까지 밀어야 돼요. 끝까지. 차민규 34초 코어입니다. 차민규 34초대 기록을 이 OB로 경기장에서 만들어냅니다. 차민규 선수 아쉬운 게 앞조에서 대만 선수가 일본 선수가 넘어져갖고 거기에서 약간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소요가 됐고 네. 좀 마음은 또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자기 앞조에서 넘어지면 그만큼 시합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언제 할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차민규 선수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 그분만 아니었다면 메달 사건이 또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차민규 선수가 앞조에서 탔다면 저는 차민규 선수가 금메달 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민규 선수의 기록은 34초 9호입니다. 중국의 하우팅이가 34초 69, 일본의 하세가와가 34초 79. 차민규 선수 500m 레이스를 펼친 21명의 선수 가운데 세 번째로 좋은 기록 레이스를 마치면서 동메달을 목에 걸겠습니다. 이강서 선수가 얘기한 대로 이 앞조가 넘어지면서 뭔가 경기를 준비하는 리듬이 흐트러진 것, 이 부분이 네. 조금 아쉽네요. 네, 맞습니다. 네.